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가 거의 1시간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언급을 해보네요. 잠깐 랩비엣에도 방청객으로 나왔었죠. 릴윈의 뮤직비디오 모맛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피처링이 이 조합이 과연 실현 가능한 조합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고 의문을 가졌었어요. 바로 댄바오가 함께합니다. 베트남에서 최고의 리릭시스트, 최고의 래퍼로 불리는 댄바오가 릴윈과 협업을 했어요. 음악적인 접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릴윈은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입니다. 그런데 댄바오는 힙합을 떠나서 굉장히 팝적인 음악도 만들고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가사, 거의 뭐 플렉슨에 대한 가사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조합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조합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 곡은 릴윈의 음악적인 무드가 약간 댄의 음악처럼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사실 막 아웃핏도 보면 릴윈은 막 뭔가 이런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약간 이런 래퍼로 저는 느껴지는데, 전 이런 가사를 쓰는 래퍼가 되었다는 것을 좀 너무나 놀랐고,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대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사가 막 보면 삶의 눈을 떠라, 뭐 약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삶의 경험, 라이프 익스페리언스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가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은 못해봤지만 놀랍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제가 막 릴윈의 리액션 비디오 찍었지만 막 이런 음악을 가지고 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려고요. 릴윈의 모맛 피처링 댄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어떻게 보면 래퍼들은 자기 앨범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자아성찰적인 곡들이 또 있잖아요. 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와, 아웃핏부터가 많이 달라졌어. 제가 아는 막 릴윈은 되게 막 화려한 복장, 막 구찌 가방 뭐 이런 거 메고 막 랩하고 이런 것들만 봤는데, 릴윈이란 래퍼의 댄의 음악적인 세계관을 투영한 비디오 같아. 야. 뭔가 릴윈이 여기서는 랩을 뱉는다기보다는 시를 읊는 사람처럼 보여. 시인 같아. 사실 저는 릴윈이랑 래퍼의 어떤 랩 스타일에서 그냥 외국인으로서 느껴지는 매력은 약간 악동 같고 개구진 느낌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런 곡을 갖고 오니까 약간 낯설기도 해. 야. 자, 이런 분위기라면 데니 리크 랩을 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잖아요. 원래 이런 음악을 해왔으니까. 마치 어떤 조합이라고 해야 되냐면, 굉장히 트렌디한 래퍼가 있다고 칩시다. 누굴 예를 들을까요? 미국의 트리피 레드랑 인문학적인 가사를 뱉는 시카고 래퍼의 커먼 같은 래퍼들이 음악적인 접점이 없잖아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그런 느낌이야.
저도 뭐 다양한 힙합을 듣긴 듣지만 확실히 댄의 가사의 깊이나 이런 걸 보면 음악을 떠나서 되게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져요. 근데 뭐 이거 릴윈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댄의 음악에 릴윈이 피처링한 그런 느낌도 있어. 릴윈이 이런 곡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뮤직비디오의 색감은 너무 좋아. 댄이 항상 되게 뮤직비디오도 되게 자연 친화적인 연출을 많이 노력하려고 했잖아요. 야, 릴윈도 이런 팝5의 음악도 만들다니 좀 놀랍네요. 근데 배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너무 푸릇푸릇한 초원이 아름다워 보였어. 와, 저긴 어딜까요? 릴윈이 시인이자 철학자처럼 보이네. 아, 진짜 아름답다. 서로 반대되는 음악적인 성향을 가진 두 명의 래퍼가 이렇게 모이니까 재밌네요. 결론적으로 릴윈의 뮤직비디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낯설긴 낯설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 리액션 했던 음악들 막 생각해보면 Don't waste my time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못맛 이런 뮤직비디오 보니까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음악적인 변신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아티스트들한테 신선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만큼 낯설기도 하다 그런 거였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분명히 뭐 댄 같은 래퍼들이 릴윈의 경력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선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댄에 비교했을 때 릴윈은 아직 약간 루키 같은 느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힙합 넘버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여러 팬들이 화합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 근데 제 음악적인 취향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 음악적인 취향은 아닌데 역시나 가사가 보면은 철학적이고, 아 댄의 가사는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되게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리릭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거를 의식하는 듯이 릴윈도 되게 좀 가사가 굉장히 깊이 있는 느낌이었어. 물론 베트남어를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하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필터링해서 보더라도 성숙한 느낌이었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느끼게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저는 이거를 릴윈의 음악적인 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도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벤트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